하면 질리지가 않아요. 오늘 하루도 마무리에 접어들고 남편 장사하다 말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?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떤 맛있는 음식 해주시려고. 원하실 건가 봐요. 출출할 때 이제 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. 소다리 전이라 그 맛이 어떨지 수기도 참 궁금한데요. 일단 앞면은 그럴듯한데 이제 슬슬 뒤집어줘야 될 것 같은데 더 익어야 돼요.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? 다 버렸네. 아이고야. 많이? 아, 저는 좀 약간 타협이 있어요. 아, 요 정도가 좋은데. 이렇게 해서 내면 앞에 몰라요. 먹지 누가 뒤에 먹나? 깜짝하잖아. 알겠잖아. 기름이 좀 적었나 봐요. 저는 남편의 사랑을 싣고. 아, 맛있겠네요. 막걸리 한 잔 자. 야. 누가? 내가. 근데 너무 잘했다. 특별한 사랑을 담은 막걸리로 짠 해주고 끝까지 진실이 밝혀져야 돼. 호호 불어서 한 입. 안에 맛이 어때요? 맛나다. 맛나지. 맛있다. 근데 왜 이래? 진짜. 걸렸어요. 미쳤어요. 이때 찾아온 손님. 야, 우리 이제 하나 끝났냐? 예, 예, 예. 아유. 누구세요? 저 작은 장모님. 안녕하세요. 네, 아유. 수고하시오. 예. 저희 어떤 멘토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하나의 저기죠. 롤모델 있죠? 롤모델, 맞아. 30년 넘게 음식점을 함께 경영하신 부모님.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서로를 배려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오늘의 부부.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뭐 긴 말할 거 없고요. 그냥 오늘 저녁 메뉴는 코다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코다리가 반건조 명태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국어나 황태보다는 촉촉하고 부드럽다는 얘기인데 야, 그 속살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네, 딱 보니까 밥도둑이에요. 그러니까요. 지금 방송 끝나고 가서 먹으면 돼요.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것 같아서 살찔 것 같으니까 딱 이럴 때는 겨울 야식 잡쌀떡 요 정도 딱 좋거든요. 네. 잘하네요, 진짜. 잘하죠. 잡쌀떡 요거 먹고 싶은데 요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북한 미녀 덕분에 속도 좀 떠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. 두부밥도 있었잖아요. 두부밥. 늘 야식과 그 유혹과의 싸움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져줘야겠습니다. 자, 1분 여기까지고요. 잠시 2부에서는요. 연애 시대 준비되어 있는데요. 네. 우리 그 내 딸 서영이 좋아하시죠? 거기에 국민 네. 시어머니로 등극한 김혜옥 씨와의 네.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.